할렐루야. 네. 우리 총에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가 인사인데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좀 혹시 거북스러운 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잘해줘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지난 49년 동안 광운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증경총회장이신 김한배 목사님께서 반세기 가까운 목회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영적 지도력을 승계받으셔서 담임 목사에 취임하시는 김신영 목사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복된 날에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도록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로 또 영예로운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과 임직자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이신 김한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이어받아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경총회장이신 김한배 목사님은 우리 총회 목사님들에게 인격과 덕망이 있는 신실한 어른으로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총회관 건립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도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병 안으로 고통받으시는 사모님을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모든 명예와 직위보다도 가족과 교회에 대해서 전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다운 목회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김한배 목사님한테 느꼈습니다. 김한배 목사님의 이러한 영적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김신영 목사님께서 후임 목회자로서의 취임하시는 것은 광운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운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좋은 얘기로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봐도 영적으로 계승할 때는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다 각자가 다르시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이 광운교회는 오늘부터 행복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가 참 중요해요. 제가 학교를 설립하고 총회를 설립해서 한 반세기 되도록 이제 해보지만은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서 다 장로가 아니고 권사 집사라서 다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느냐 자기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봉사 없이 섬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한배 증경 총장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 여러분의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압니다. 집에 보면 이걸 들고 말씀을 할 때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또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어려서부터 김한배 목사님의 믿음과 헌신, 순종과 사랑을 그대로 보고 자란 김신영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의 소란독과 안정을 가져오면서 모든 일에 협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2대의 담임 목사로서 할 때 김한배 목사님보다 더 발전할 것을 난 믿어요. 아멘. 이 담임 목사 추임하는 목사님을 몇 번 뵀는데 아버지보다 더 겸손하더라고. 아, 이 미국에서 해외에서 공부하면은 좀 그런데 저는 알지요. 학자들이 전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겸손해지가 않아. 근데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김신영 목사님은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더라고. 아멘. 아버지하고 같이 왔을 때 그렇게 했는데 혼자 왔을 때 만날 때에도 동일하게 해서 그렇구나. 교회가 이게 크다고 해서 아버지는 나한테 겸손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은 겸손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더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교회가 이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을 넘어서 도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들은 신임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에 따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충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과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 모두가 광운교회에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목회 승계를 받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임직자들이 어떠한 본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결한 양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적 승계를 받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청결한 양심의 본이 될 때 광은교회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으며 더욱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은 청결한 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세계,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건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세울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청결한 양심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절에 보면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 선생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청결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영적 승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광운교회가 청결한 양심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사님을 돕는 임직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김한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며 목회에 전념하신 것처럼 갑절의 은혜가 담임 목사님에게 임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서 받쳐주고 기도로서 섬길 때 방언교회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생동해서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손만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은혜로 사는 것이 목회입니다. 모든 많은 것을 섬기고 경력이 많고 뭐 많은 것 지식이 많고 중요합니다. 교리도 전통도 학문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광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앤바 목사님께서 내 옆에서 볼 때 노상한 기도하고 열심히 부흥해 다니고 그렇게 힘이 좋고 그렇게 영력이 있는 것은 목사님들 드물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 힘은 넘치는 것 같아. 그 힘은 이제 후임자한테 넘기고 선교를 해야 돼. 오금 선교를 해야 돼. 오늘 이후부터 손을 딱 떼어야 돼.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 모든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원로 목사님 가서 이렇게 하고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하고,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셔 보니까 담임 목사하고 후임자하고 전임자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꼭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더라.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을 떠나서 영적인 이 세계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몸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움직임을 바랍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 지금까지 광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한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항상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영적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것이 다시 공급을 받아서 김신영 목사님의 은혜로운 영적 승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배려와 섬기는 또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결한 양심의 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임직자들이 먼저 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일을 행하리라. 이 새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선임자 목사님이 뒤로 물러서고 새로운 우리 목사님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더욱더 나가는 광은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받은 임직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시금 임직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로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본은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뭘 바라요 여러분? 또한 그 바라는 그 실상, 실체, 믿음 이 본질적인 것,
이거를 밑에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바람에 불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은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2000년 전에 우리 낳기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본체를 비워두고 성육신에서 몸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면서 나의 피와 다 이루면서 이 우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내가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죽음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 예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증인이 돼야 돼요?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청결한 양심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거 나고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게 나게 돼 있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은 꾸밈이 없는 믿음. 또 그럼으로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며 담대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 자기 뜻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고 모든 당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생각과 의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광음교회가 어떻게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좋게 우리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에서 기도하면서 뜻을 이루는 당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직분을 세운 기준이 뭐 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믿음의 본이 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딴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야 역시 그 집사 같으면 그 권사님 장로 같으면 나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떤 거냐 성령이 임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거는 교회에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직분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거 이거 굉장한 거예요. 재산 물려준 게 그게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재산 물려준 게 자손들한테는 큰 복이요. 손자 손녀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었어.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었어.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그죠? 그 가정은 뿌리 있는 기독교 가정이구나. 거기에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혼인할 때에도 많이 업그레이드 돼요. 어? 보이지 않는 거에 이 죽이라는 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 직분에 감당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임명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위해서 임명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봐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희에게는 직분을 주신 것, 다 직분 받고 네 영광을 붙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오는 십자가의 고난도 교회의 어려움도 다 모든 것을 같이 감싸고 덮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을 것을 참으라고 그래요. 덮을 것을 덮으라고 그래요. 용서할 것을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그래요. 덮을 수 없는 것을 덮으라고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인 거예요. 그럴 때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생활, 자녀들한테도 믿음의 교육을 시킬 때에 그 부모끼리도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밑에 자식들이 본을 보들 때 거기에 말 한마디, 혀 한마디가 교육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와 또라도 복을 받는 성도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의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한 생활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욕심, 마지막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장로의 권위를 갖고 집사와 권사님의 그 직위를 갖고 대로 때에 따라 내려놓을 수 있고 섬기는 자세로서 이 직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또 사실이지만 때에 따라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참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직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본이 되어서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참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직분 받은 여러분들, 먼저 받은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구별되고 삶의 모든 것이 달러야 되는 거예요. 달럴 때에 본이 되어서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저는 성도 같으면 그 예수 나도 믿겠구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오래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유지시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일체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오래 참는 분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 안 봐요. 저 같은 내 모든 경험을 볼 때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원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서 극복을 하니까 성령님이 도와줘서 그 다음에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질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의 본이 보일 수 있는 우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서로 돕고 인내하고 사랑의 떡을 띠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하고 순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부부끼리 평화가 이루어야 되고 가정의 자식들과의 평화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엉망이라고 교회에 와서 입소비스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은 알아. 그 무슨 거예요? 가정이 평화가 있어야 교회가 평화가 있고 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직장에 가서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를 서로 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라도 서로 위로해주고 자식들한테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를 쓸 수 있도록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도로 쓰기만 하면 자식들은요 인류대학 안 나왔다고 장종인 목사요 신학교 일반 대학교 인류대학 안 해도 인류대학 나온 세계적에서 나온 학자들 80명을 내 밑에 있어. 자식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소통이 있고 자식한테 신앙 교육을 바로 시켜주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내 자식이라고 쓰는 거요. 공부도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고 하는 거, 구원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정립되는 가정은 복이 있고 대로에 같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제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분자 여러분, 여기서 말의 행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뭘 보면은 얘기 못하면 아주 잠 못 자는 권사님, 집사님 있어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것을 할 얘기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어요. 이 본이 된다 그러는 거 참 이 말, 이 혀가 교회 안에서는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행함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주대하실 목사님, 이 말씀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교회 이렇게 많이 또 많기도 했다요 목사님. 기도하고 그 나는 안 주나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욕심이 원로 목사님 하늘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또 은혜가 되면 누구라도 주겠지. 다 가져서 자기 것들이 아니라 다 놓아주는 게
그게 성경적이요. 지구 인내서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지구 있는 데서 재산도 그것도 자기 거 되는 자리에 하나쯤에 있는 거예요. 아는데 우리 다고 몰랐어요. 우리 신문에 보니까 네 개인가 있고 막 뒤돈도 있고 막 하는데 야 저거 양자리 다 뛰면 어떻게겠지? 이런 생각도 우뚝 들었더라고. 미련 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응? 자꾸 원로 목사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시대에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주는 시대에 따라서 지금의 노태 서서히 놀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는 광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들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저도 욕심이 많아요. 학교 세 개예요. 근데 이제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다 헛것이요. 다 헛디고 헛디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만 할 테니까. 폐교하고 통합하고 해서 하나만 할 거예요. 본질을 잘해서 하나만 갖고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지 않을까. 백석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한평생 우리 총회와 예수님 올 때까지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슬쩍 던진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인직자의 이 계기로 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 더 부처 광은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은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받았으니 이 직분을 가정에서나 가문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나가도 돌아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영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소통해서 복을 받으면 이 썩어질 것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육신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시체요 흙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 뭐 돈이고 뭐 집을 죽으려고 그러지 마시오. 흙을 털어버려요. 이건 너는 털었냐? 난 털었어. 안 털고 여기서 털었다면 안 되지. 털을 털어. 털었어요. 이 영혼이 이제 돌아가신 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는 내 품 안에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이 발부터 손에부터 그냥 핏기가 노라지더라고요. 노라지면서 여기서 영이 떠날 때 딱 소리 나더라고. 영이 떠날 때 우리 어머니 시체들도 안고 우리 아버지 시체들 안고 시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육체 영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랬어. 하늘의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몸사에 잘된 것은 육도 더불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원리의 믿음을 잘 갖고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복을 받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